야, 바다이 쭉 좋은데 이거? 야, 아, 이거 참 여기 좋다. 여기 살아시면 졸로구나. 야, 이 좋은데. 야, 영원디서 이거 톳 건전시면 이거 얼마나 좋을 거라게 이거. 김영에서 해녀분이 잡은, 직접 잡은 그걸로 가공했다는 그 제품을 지금 보러 왔는데, 사장님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해녀분들이 직접 예. 채취한 톳으로 가지고 톳장을 만들었습니다. 톳장? 예, 톳장아찌. 예. 아, 톳장아찌. 예. 야, 냄새가 고시름하다. 예. 예. 그럼 이건 또 이건 뭘 먹는 거죠? 아, 이 반찬만 있으면 됩니까? 게 밥도 있어서 주게. 아, 예, 예. 예, 이거는 저희가 톳하고 예. 소라를 넣어가지고 즉석밥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디강 잡는 거 꽝? 아이고, 톳을 어떤 잡습니까 게? 가변에 톳 살아이신 게 아닐까? 캥화 사주게. 이거 그럼 바다이강 직접 해녀들이 캐는 것 꽝? 예, 우리 김영은 예. 유일하게 예. 바다에 3월 초 되면 예. 우리 지역 주민과 해녀분들과 같이 가서 어우러서 아, 한꺼번에 예. 톳을 채취해오면 우리가 다 받아서 다 수매해서 예. 동해군에 예. 허금식 꺼내면 요걸 만든다 이거지. 예. 예. 애기들한테 먹일 때는 예, 예. 이출캥 주문이 이게 아, 주먹밥이라고 해서 주먹밥이요. 아, 이출캥 먹이면 미세먼지에도 예. 좋고 칼슘도 많아가 아이들한테 좋고 요 입대래 쏙 담으면 대맛이. 담으면 아이들이 그냥 헐썩이 먹는디. 나는 저거 갖다다 놔랑 여기 나가 주먹밥 맨들랑 맛 좋은 걸 그 속에 놔그네. 아, 스텝을 주고 네. 그 사장님은 또 맛 좋은 거 만들어 그네. 네. 사장님이 나 주는 걸로 해 그네. 한번 먹음 그 맛이 어떤 건지야 네. 해보는 걸로야. 그러면 저 번호 얘기하면 갖다 줄게요. 아, 지금부터 이제 선택을 할 건데 네. 나부터 선택을 할 거다. 양. 나 먹고 정한 거. 네. 나가 양 제일 먹고 정한 건 이 집도 고라수다마는 양 톳 잡곡밥. 그리고 저 두 번째 소스가 2, 3번이신디 난 항상 과라수다마는 1번으로 고명 2, 3, 4, 5 저것도 1번 제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신혜 작가님 당첨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 저보다 더 고생하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아니 카메라. 아니 여기 이렇게 아니, 카메라가 많은데. 아니 맛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선우가 보면 울어. 아니. 예. 자. 좋아. 한꺼번에 다. 오 좋아. 자 우물. 아니. 우물. 하나 둘 셋. 과 와사비와 이 불닭볶음 그 매운맛과 함께하는 와 이야 나 방송하면 이쪽 저 고소하게 방송해보면 저 이거 앞으로 이거 계속 하자고 이거 야 이거 막 재밌다 이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그럼 아무튼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은 저기 무조건 3번 3번 5번이 5번 예 사랑을 듬뿍 달달하니 이거 잠깐 살짝 보고